안녕하십니까. 박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느보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동안 거주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법궤와 떡상, 정금등대, 향단, 번제단, 노소로 만든 물통 등을 두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섬기게 했으며 제사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게 했습니다. 성막 주변에는 레위인들이 진을 치고 성막을 지켰으며 각 지파는 지파의 길을 가지고 지파별로 지역을 정하여 천막을 쳤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70km 떨어진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왔을 때 모세는 한 지파의 한 사람씩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결같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키도 크고 힘이 센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힘도 약하고 메뚜기와 같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그들의 손에 맞아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불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년 동안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범죄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나아가지를 못하고 힘들 때마다 그들의 출애굽을 원망하면서 불평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는 2, 3일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38년 동안을 그 광야에서 헤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8년이 지난 뒤에 출애굽한 지 40년이 되었을 때에 출애굽 2세들, 1세대들이 다 죽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비록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자기 자신도 들어갈 수 없었지만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비록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너희 선조의 불신앙을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앞으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씀을,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책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잘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에 올라갔습니다. 느보산은 가나안 땅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산입니다. 지금은 여기가 요르단 땅입니다. 느보산에 올라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느보산에서 쿰란까지는 25km, 여리고는 27km, 예루살렘은 46km, 갈릴리 호수는 106km였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모압 땅에 있는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난 40년의 출애굽 여정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울 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여정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록 자신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인도해 주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